이렇게 한적한 마을을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이렇게 마스크를 좀 벗고 실컷 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달리고 들어갈 때까지 한 사람도 못 만날 때가 있어요. 근데 오늘은 두 분이 계시네. 배 위에. 아, 소리 좋죠. 자갈 부서지는 소리.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. 매일 아침에 오는데, 아, 해 뜨는 거 봐. 너무 좋아. 여기 거제도를 쫙 달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와,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? 한 달 살기? 예전에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?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. 바로 재미.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재미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인색한 것 같아요. 그렇죠? 워낙 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어왔으니까 열심히 사는 게 최고의 덕목이고 뭔가 재미를 추구한다 그러면 놀고 먹는 인간 취급받죠. 그런데 제 독일인 친구만 봐도 그렇고 외국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fun, 재미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. 재밌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야? 근데 저도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할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, 니네는 노후가 보장이 되잖아. 먹고 살 걱정이 없잖아. 우리는 너처럼 그렇게 재미만 생각하다가는 나이 먹어서 굶어 죽는다.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재미를 왜 꼭 먹고 사는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했지? 커피 한 잔을 해도 즐거울 수가 있고.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파도 소리만 들어도 재밌을 수가 있고 먼 산을 바라보고 새소리를 듣기만 해도 재밌을 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했던 그 펀이라는 건 이런 재미 아니었을까? 그냥 이 모든 순간 자체를 즐기는 게 펀이라고. 제가 이 몇 년 사이에 삶의 질과 가치관들이 확 바뀐 이유가 바로 재미를 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 시작에는 분명 달리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 재미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생기는 것 같아요. 일단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재밌죠. 이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재미가 바로 새로운 경험을 주기 때문이잖아요. 새로운 풍경, 새로운 사람들, 새로운 먹거리. 그런데 이 달리기 완전 새로운 경험이잖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. 그 정도로 낯선 경험일 수 있다는 거죠. 달리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. 와, 이걸 내가 왜 진작 경험하지 못했지? 또 우리가 어떨 때 재미를 느끼냐?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닐 때인 것 같아요. 만약에 회사에서 저보고 월급을 주면서 거제도 가서 매일 촬영하고 달리고 편집해서 영상 하나씩 꼭 올려 뭐 이렇게 했다면 이게 진짜 즐거웠을까? 한 달 살기가? PD 생활하면서 해외 촬영 정말 많이 다녔어요. 아, 오늘은 또 어떻게 찍지? 저 연예인 엄청 까다로운데 비율을 또 어떻게 맞추지? 풍경은 멋진데 화가 나. 이 멋진 곳에서 온통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나 이 고민밖에 못하니까.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카메라 들고 와서 촬영을 하고 해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. 재밌어요. 누구한테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. 여러분한테 받나?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자발적으로 재미있으니까 보시는 거잖아요. 아닌가? 혹시 노잼인가? 달리기 이거 누가 돈 주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나요? 1년 동안 매일 달려. 1,000만 원 줄게. 달릴 수 있을까? 그런데 제가 지금 뭐 520일 넘게 매일 달리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재밌는 거지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. 와, 근데 해변가에 쓰레기가 또 장난이 아니네. 엄청 많네, 쓰레기. 마피아 여러분, 나중에 저랑 이 쓰레기 줍기 런 하러 다니시죠. 그런데 달리기가 이 재밌는 게 뭔가 기대를 하고 달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
많은 것들을 줍니다.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 할수록 뭔가가 성장을 해요. 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달리기를 할 때마다 뭔가 계속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. 성장을 하면 재밌죠. 내가 재밌고 좋아서 한 건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성장까지 한다. 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. 뭔가 재밌게 하다 보니까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더라고요. 난 왜 안 따라오지? 달리기가 재밌는데, 정말 재밌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마라니 TV를 하게 됐어요. 이 재밌는 걸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표현을 해보자. 내가 좋아하는 달리기와 영상 만들기 얼마나 재밌겠어요. 그런데 또 제 영상을 봐주시고 재밌다고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. 제가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했겠죠. 성장하더라고요. 그리고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를 하고 있네요. 이제는 이렇게 대박인 게 여기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이게 있더라고요. 삼식이. 이 삼식이 매운탕이 진짜 맛있거든요. 그리고 이 딱새요. 얘는 심지어 살아있어요. 오늘은 매운탕이다. 오늘도 감사히 먹겠습니다. 탱글탱글한데 녹아. 해피러너 올레. 딱새우. 머리를 딱 잘라주고 꼬리도 양 옆쪽을 딱 잘라줘요. 쫙 분리되죠? 쏙 나옵니다. 짜잔. 이 드론을 살 때 분명히 한 번쯤은 치명적인 고장이 날 것이다. 10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놨었어요. 새 걸로 보내줍니다.